6년 전 남편이 신장 수술을 받은 이예순 씨. 가려 먹어야 할 음식들이 늘면서 식사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맞춤형 밀키트 식단을 신청하면서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만약에 음식을 함부로 먹었다면은 굉장히 나빠져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따로 막 뭘 먹을까 고민 안 해도 되고 이제 양도 많이 먹지 말라 근데 양도 딱 좋아요. 일정 구독료를 내면 염도를 대폭 낮추고 고기류를 줄인 밀키트를 일주일 단위로 제공받는데 가격은 한 끼당 만 원 수준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당뇨 등 각종 만성 질환자들이 증가하고 그만큼 맞춤형 식단을 찾는 수요가 늘자 기업들이 관련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른바 의료식품을 뜻하는 이런 메디푸드 시장은 지난 2017년 440억 원 규모에서 2021년 1000억 원 가까이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암, 당뇨, 신장 질환에 이어 투석 환자용 식단까지 나오는 등 대상 질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환자들뿐 아니라 건강에 신경을 쓰는 일반인 소비도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저염식도 맛과 영양을 신경 써야 합니다. 일반적인 식사보다는 나트륨이 적어서 짠맛이 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 특별한 향을 첨가한다든지 아니면 불향, 아니면 새콤한 맛, 매콤한 맛. 정부는 지난 2019년 메디푸드를 5대 유망식품으로 선정했는데 현재 7종인 품목 기준을 2026년까지 모두 12종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관련 시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